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계속 준비를 하는데 탈고가 새벽 한씀을드릴그요 이제 끝났어요오데말씀를 드릴게요. 오요 오늘 뭐 말씀요일부터 계속했는데. 우리 예서가 침대에서 떨어졌어. 침대에서 떨어져갖고 코피가 막 흐르는 거야. 코피가 흐르고. 아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잡고 있는 사람을 사단이 공격을 하는구나.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말씀이 말씀이 들어갈 때. 견고한 진과 사단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 말씀을 위해서 중보를 많이 해주셔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이 공고하게 되었을 때 무엇보다도 정직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는 평소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진솔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어제까지 좋았는데 아니 방금 전까지 좋았는데 지금 저는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한, 괴롭습니다. 마음이 허전하고 허탈합니다. 텅 비었습니다. 공허합니다. 주여 나는 어찌할지 알수 없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영과 마음을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빙빙 돌리는 것이 아니고 직선적으로 주님께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데 큰 능력과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 쓴 그발 앞에 앞에 업디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책에서 예수님은 인도의 성자 썬다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새는 물 가운데에서 헤엄을 치면서 생을 보낸다. 그러나 날아갈 때 날아갈 때에는 그 날개가 전혀 마르고 있다. 기도의 사람도 그 주거를 이 세상에 두고 있으나 높이 날아갈 때가 되면은 죄로 물든 세상을 떠나 티끌과 더러움이 없는 영원한 언약의 본향으로 돌아간다. 아멘. 물새가 물에서 날 때는 물에 젖어 있는 것 같지만 하늘에 날아갈 때는 물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날아 올라갈 때는 우리의 죄가 다 없어져서 티끌과 더러움이 없는 영원한 그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1902018년 저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부정동에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때. 잠을 자던 중 주님께서 환상을 열어 주셔서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서에 나오는 큰 신상이 나는데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그리고 허벅지, 배와 허벅지는 동으로 되어 있고 다리는 철, 그리고 발은 진흙과 철로 이루어진 큰 신상이 있는데 그것이 쓰러졌는데 그것이 이 성전 안에 쓰러진 것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 신상을 태우는 것이 보였는데 번제단에서는 이 번제단은 불 그리고 물두멍에서는 배와 허리 부분이 그리고 가슴과 팔은 성소에서 머리는 지성소에서 녹아져 없어져 버리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환상이 통해서 이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완전히 제거될 때 우리가 성화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 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해 왔는데 이 부분은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라는 감동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오늘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에 관련된 말씀을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부터 35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쇠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메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이 꿈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에 의해서 모든 이 지혜자들이 다 죽임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꿈도 꿈을 알지도 못하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부어 주셔서 이것을 알려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이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발을 부서뜨렸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반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쇠는 무엇이냐면 로마입니다. 진액은 정복된 지역의 이방인들입니다. 전통적으로 로마는 두 명의 집정관이 다스리는 나라였고, 원론이 존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정시대에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가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나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묵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 아구소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고 하였습니다.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 이야기라는 책에서 국세 조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28년 그해 담당 집정관 콘솔이었던 옥타비아누스와 아그리파는 국세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번 국세 조사는 폼페이우스 크라우술스가 집정관이던 기원전 70년에 이루어졌으니까 40년 만에 켄수스이다 켄수스라는 게 인구조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약하고 그런데 옥타비아누스가 살아있는 동안만 해도 세 차례 기원전 28년, 기원전 8년, 서기 14년에 걸쳐 실시된 국세조사에서는 여자와 어린아이, 노예까지도 조사 대상이 된 모양이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역사적 사실로 남아있는 것은 역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여겨지고 있는 17세 이상의 성년 남자로서 로마 시민권 소유자의 수였다. 옥타비아누스가 직접 남긴 기록에 따르면 그 숫자는 다음과 같다. 기원전 28년 406만 3천 명, 기원전 8년 423만 3천 명, 서기 14년 493만 7천 명. 할렐루야. 아멘.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그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라는 건 여덟 번째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척이었던 카이사르가 이름을 넘겨 주었어요.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된 것입니다. 아스스라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이름은 월로원이 28년 기원전 28년 그에게 중 내용입니다. 그것은 존엄자 그리고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의 땅으로 가게 되는데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세 번의 조사가 일어나는데 세 번의 조사 중에 가장 신빙성 있는 것이 기원전 8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헤롯 대왕은 B.C. 4년에 죽은 것으로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베들레헴 아이들을 죽이게 한 것은 적어도 2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B.C. 7년에 장막절에 태어나신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합당합니다. 그 당시 로마는 명령이 시행되는데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인구 조사까지 1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BC 7년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56세가 되던 해입니다. 시오노 나나미 역시 의문을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헤아리는 기원 편년 방식으로 예수가 탄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 기원 1년을 전후해서 로마의 국세 조세가, 조사는 실시되지 않았다 멀리 떨어진 속국이니까 시간차가 있었다 해도 8년의 차이는 너무 크다 또한 유대, 유대의 독자적 조사라고 생각하기도 어렵다 당시 유대는 헤롯 대왕이 죽은 뒤 내분 상태에 있어서 국세 조사를 할 계제가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는 기원전 7년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대지 아니한 돌로서 로마에 발을 부수셨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위로 온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짜는 서기 27년 4월 10일 금요일로 본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서기 27년은 티베리아 수가 카프리 섬에서 은둔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이것은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6권의 티베리우스 황제 일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살리아 가도 따라 북쪽에서 10킬로쯤 가면 피데네라는 작은 도시가 있다. 이 도시에서 검투사 시합이 열렸는데 목조 감람석이 무너지는 바람에 5천명이나 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타키수, 타키투스는 사상자를 5만명이라고 봤다. 이 사고 지역이 채 사라기, 사라지기도 전에 로마의 일곱 언덕 가운데 하나인 카일리우스 오늘날 첼리오 언덕이 화재로 전수되었다 이 언덕에는 공공건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곳이 몽땅 타버렸다는 것은 곧 사람들이 주택을 잃어버렸다는 뜻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때의 그 뜨인 돌은 로마 제국을 강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짜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에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때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이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느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그 사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그 땅이 지축이 흔들려서 지진이 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시작할 때 6시부터 9시까지 하늘의 어둠이 거쳐서 온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시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제사장이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와 성소에 막혀있는 그 성소, 신마력이나 대야, 그것을 찢을 수 있는 말, 열필이 되어야 찢을 수 있는 그 성전의 그 두꺼운 성막이 찢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단지 로마, 로, 이 유대뿐만 아니라 로마, 그리고 이온 세계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온 땅을 흔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손은 짐승의 발처럼 내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분을 모욕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로마에서 십자가형은 로, 노예에게 가하는 형벌입니다. 절대로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십자가형벌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통하여 처형되었습니다. 로마의 웅변가요 철학자인 키케로는 십자가형이야말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처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살인자, 강도, 해적이나 반란자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유대에서도 로마에게 대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으로 사용되어, 처형당했습니다. 하드리안 황제는 유대인 반란자들을 하루에 500명씩 십자가에 처형했을 정도입니다. 1968년 예루살렘 북쪽 기부하트하 미부타라는 곳에 신장 167cm 나이 26세 가량 되는 남자가 십자가 처형으로 죽은 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뒤꿈치 뼈에는 아직 못이 박혀있었고 조사 결과 이 못은 아카시아 나무 조각에 못질을, 못질을 한 다음 뒤꿈치 뼈를 통과하여 올리브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박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람의 아래쪽 다리뼈는 부서졌고 오른쪽 아래 팔뼈에 못자국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뼈에 대한 의학적 조사로써 팔목 위에 못이 박혔고 다리는 빨리 죽이기 위해 부서뜨린 것으로 보이고 뒤꿈치 뼈를 통과하여 나온 못은 굽혀서 나무에 단단히 박았습니다. 시체가 내려졌을 때 다리를 잘라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볼때 다리뼈가 부서진 각도는 발이 죄수 밑으로 접혀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을 매단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죄수를 십자가의 등지에 서게 한 다음 그의 팔뚝에 못을 박습니다. 그의 다리는 밀어 올려서 뒤꿈치에 못질을 합니다. 이때 체중은 그의 팔에 실려 팔뚝에 못 박힌 그 모습은 살을 찢으며 팔목까지 내려와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무시무시하면서 단순한 처형 방법은 전형적인 로마식이며 이러한 방법은 사형 집행자의 어떠한 기술도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게을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기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막 안의 일곱 촛대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인의 전신 갑주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름부음 받은 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곱 명이 부어진 것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성막의 안에 일곱 촛대는 그것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때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전신갑주가 없으면 세상과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부터 17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실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기서 성경은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가 없으면 악한 날에 우리는 사단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일도 행할 수 없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 갑주를 보면은 그 순서가 진리의 허리띠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부터 순서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가장 처음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서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 갑주는 어떻게 입어야 되면 서서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진리 안에서 국권에 서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국권이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에서 깨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일어나서 깨어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일곱 영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네 거룩한 선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 날에 이새의 뿌리가 한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 날에 주께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로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영은 이세의 줄기에서부터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은 9절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와를 호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또 10절에 그날에 이세의 뿌리에서 한쌍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살것이요 기치라는 것은 깃발입니다. 여호와 니씨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열방이 그에게 도, 돌아오리니 그,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이다 라고 얘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뜨인들로 예를 신상을 파괴하고 그 모든 우상이 다 흩어져서 가루가 되어 세상에 가득하게 된그 다니엘의 환상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그 위에 여와의 영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라고 시작되는데 다시 이것은 삼 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손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의로 가난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가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사우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얘기했을 때이 싹은 무엇이냐면 호테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밭에서 싹이 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싹은 호테르라는 것은 이 막대기입니다. 이것은 줄기에서 나오는 가지를 호테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올리브 나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올리브 나무에서 줄기에서 자라는 싹이 있는데 그 싹을 뭐냐면 호텔르입니다. 그것은 목, 목자가 막대기로 사용하는 이 장비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쫓아내고 짐승을 죽이고 그리고 방향을 가리키고 할때이 호텔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앞에 이, 이 호텔르가 보면은 이렇게 크게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대나무 보면 대뿌리 보면은 대뿌리 보면은 앞에 딱딱한 부분이 있죠. 둥글스름하게호텔도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게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 막대기로 이 허리에 차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접전에서 맹수가 다가올 때이호텔르 막대기를 꺼내서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평소에 막대기로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떼를 지켜낸 경험이 풍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용사 골리아가 싸우러 나갈 때에도 무엇을 가져 나가냐? 막대기를 가져 나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 여기서 막대기라고 이야기한 것은 호텔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뿌리에서 나온 가지는 넷째를라고 합니다. 그 넷째리는 넷째리는 이 원줄기를 잘랐을 때 뿌리에서부터 이 둥글게 원형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개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나머지는 다 잘라 줍니다. 그리고 남은 한두 개는 어린 묘목으로 사, 사용하는데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어린 감람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 감람나무는 넷제를 가르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넷제를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나사렛이라는 것은 어린 묘목을 가르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년시기를 잘이 지내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나사렛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싹을 내 나는 것이 아니고. 목자의 지팡이와 목자의 막대기 이 공격 수단을 가리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 1 1장1절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라는 이 뜻은 내가 소유할 것이다라는 뜻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에게 전적으로 완전히 장악되어서 소유 소유 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로 해서 우리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들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세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넷째례는 나사렛 동네의 어원으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낸 동네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애고브로 에굽으로 피난 가셨습니다. 3년 6개월을 거기 계시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이사야서 11장 우리가 읽은 그 여호와의 영 가운데 맨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다고 하셨는데. 3절에 여호와를 강림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마지막이 처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진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라는 것은. 다시 본문 구절에 보면 여와를 경외하는 영이 이 것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꾸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 표현은 이 하하리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루아흐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영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의 눈에 보인 대로 심판하지 않으며,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 아니하고 이거는 지식의 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판단하며 이것은 재능의 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이 말씀은 모략의 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이것은 명철의 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것은 지혜의 영을 가리키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것은 여와의 영, 성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은 여와의 영이 임하는 곳에 허리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래서 벨트가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이 여와의 호 영, 성령님이 임하셔야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가 채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진리의 허리띠는 여와의 호 영이고 의의 호심경은 지혜의 영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은 명철의 영이 필요한 것이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것은 재능의 영 구원의 투구는 모략의 영 성령의 검은 지식의 영 하나님의 말씀은 여와를 경외하는 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성경적으로 보면 씨앗과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리는 생식기관과 배설기관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허리는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고 걸을 수 있고 앉을 수 있고 누울 수 있고 온 몸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부위가 바로 허리 부위, 부위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충해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지금 딱 11, 11시 11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부터 우리가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의 허리띠. 그런데 이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님에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이르십니다. 죄에 대해서 이르실 때 우리가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것은 이 허리가 배설기관과 연결되어 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과 쓴뿌리가 다 배설물처럼 다 빠져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숭배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음료의 삶은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 한 분만, 예수님만 주인이 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잘못된 가치관, 나의 고집은 배설물처럼 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 무엇에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의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찬유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아멘 그가 맨 처음에 했던 것이 뭐예요? 그가 맨 처음에 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명예와 권력과 돈이 배설물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진리의 허리띠가 그에게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서 이사야서 11장 5절에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의 띠이 애쪼르 하라짜이브, 하라자이브이 말은 하라자이브 하라즈라는 말은 이 허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허리. 공의는 바로 진리를 의미합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말이 에무나 이 공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진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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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때 우리는 진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아멘. 17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이다. 아멘. 크게 한번 우리가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시이다. 다시 크게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시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아멘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외쳐 흘러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때 진리의 허리띠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23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니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기서 마르다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하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아나이다. 믿나이다. 아멘. 그러나 이들이 고백했던 것은 고백이 흔들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들의 고백은 이들 스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를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아멘. 이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을 통과해야만 확고해지냐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고 터가 굳어졌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멘,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과 임금으로 고백을 해도.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그 그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은 진리의 허리띠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입으로 고백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말로는 할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가 꽉 채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벨트를 꽉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흘러나와서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에베소서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며 너희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십자가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기르면서 별 일들이 다 있죠. 오늘도 침대에서 떨어졌고 코피가 확 아, 아. 흐르는 것이에요 얼마나 걱정이 됐고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그 십자가의 말씀을 확 아. 나누 준비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나는 우리 딸이 코피가 나는 것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수 그리스 도의 십자 가에 못박 으실 때 채찍 으로 때리 시고, 그 벌거벗겨서 부끄러움 을 당하 게하 시고, 그리고 그손과발 에, 그못을박 으셨을 때 얼마나 이 하나님 아버 지는 피눈 물이, 나셨 을까？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졸게 되는 거지 예수 그리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 조는 것이죠 왜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 남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요한과 어머리와 마리와와 여인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 예수님 믿을래? 죽을래? 그러면 은 a r 리 도망가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닫지 못하고 a r 허리띠를 띠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재빨리 도망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은 실제를 주시는 분이시지 허상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공갈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호심경은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될때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가진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심장을 지키며 보호하게 되고 마음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부터 무엇이 솟아나오냐면 생명의 흘러 넘쳐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19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에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다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나니 곧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한은많은 사람 에게 넘쳤느니라. 또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여 더욱 은혜와 의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의의 흉배를 가지게 될때 우리는 무엇하게 되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담의 후손은 범죄함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의에 이르게 됩니다. 아담을 통하여 사망이 들어와서 왕노릇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지 않고 의의 병기로 사용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그의 흉배를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의의 흉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 주님, 이 긍율이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세리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옛날에 신앙생활하던 선진들은 어떠하셨습니까? 교회에서 쫓겨나면요, 창문가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아멘? 왜 그랬을까요? 다른 큰 교회 가면은 될까요? 아, 난큰 교회 가면 되지. 교회가 여기만 있나?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요? 구원은 어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게 될때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회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살면 그는 지옥 가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대로 움직이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청소를 했나 어떻게 봉사를 했나 어떻게 헌금을 했나 그러한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보십시오 그런 것을 똑같은 것을 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불교에 가면 돈안 냅니까? 불교 신자들은 아무 일도 안 합니까? 이슬람 교인들은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들이 더 열심히죠 그들은 하, 하루에 다섯 번씩 메카를 향해서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무엇이 없습니까?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쓸데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허망한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능력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의 의 담대한 우리의 흉배가 있으면은 내가 의롭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부드럽게 할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부드럽게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통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그리스도인은 가장 좋아 해야 되는 것이 통회하는 심경으로 눈물이 흘리는 것이며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회개를 외치지 않는다면 더 어디서 회개하라고 외칠 것입니까?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어디서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릴 것입니까? 어디서요? 학교에서요? 직장에서요? 교회는 무엇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흠 없이 티 없이 만들어서 천국 갈수 있도록 예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차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없으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나까지깨복 뭐 복음을 전파해. 예수님과 이야기했던 사마리 여인 보십시오.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다 이야기하니까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로,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될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로마서 16장 19절에서부터 20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부터 2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사탄을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는 하 사단의 그 악한 계계를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복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질지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가난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괴롭히는 염려, 걱정, 고통 모두 예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될줄 믿습니다. 알렐루야 복음의 신으로 담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거친 것도 갈수 있는 것입니다. 거친 들도 어떠한 높은 산도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하는 것이에요. 어떤 죽음의 공포도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사망권세를 무력화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권세와 권리를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와 기쁨과 즐거움과 건강과 부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그리스도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을 때입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가진 모든 권리와 권세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15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게 하는 능력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믿음의 방패. 십자가. 할렐루야. 아멘. 왜 이것이 방패인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며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에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재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불의 화살이 달라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 학교에서 아, 진화론을 배우면 사람이 아메바에서 부터 사람이 되었다. 남자 여자 동성애 이런, 가르치고 이런 세상의 아주 하등한 학문 그것으로 무엇을 판단하나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 기술로 이 말씀을 재단하려고 하는 것임입니다. 과학 기술로 하나님을 알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과학은 육의 것과 혼의 것을 알수 있지만 영의 것은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학으로 어떻게 사람이 존귀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여러 세포로, 여러 영양소로 구성되었다는 사실 뿐입니다. 탄소와 뭐 이런 걸로 구성되었다는 사실 뿐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부터 5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랴? 아멘.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의 방패로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수많은 말이 확 다루어 들어볼 때, 왜 교회 가냐? 교회 가서 왜 예배 드리냐? 얘기했을 때, 우리는 예배 드려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여러 번 기도했는데 주님 왜 자꾸 스포츠를 보게 될까요? 왜 자꾸 스마트폰을 보게 될까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오세아, 그것을 끊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게 된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것을 끊게 될 것이다. 내게 집중하라. 너는 2020년도에 성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제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화를 이루지 못한 것 같아서. 저한테 굉장히 힘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얘기했어요. 아멘. 근데 지금 시대에 어떻게 됩니까? 스포츠가 다 취소되고 있습니다. 뉴스에 스포츠가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보고 싶어도 왜? 스포츠가 안 나오니까. 할렐루야. 아멘. 얼마 전에 우리 사모가 그 친정에 잠깐 쉬러 갔어요. 근데 갔다 왔는데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어. 스마트폰을 보려고 하는데 스마트폰이 없는 거야 <laughs> 우리 사모가 딱온날 찾았어요. 오, 오기 몇분 전에 <laughs> 그렇게 찾아도 없더니 갑자기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거룩해지고 싶죠. 누구나 거룩해지고 싶어요. 누구나 진리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데 우리의 노력은 안 돼요. 아멘.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말씀이 너, 이 읽으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2020년을 기준으로 성화의 단계로 성도님들을 성숙시킬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숙한 군대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건 직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성화의 단계에 이른 수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흉배, 평안의 평안을 예배하는 신. 아멘. 그리고 믿음의 방패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이리아의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가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것이에요. 아멘. 아, 아파요. 아프면은 무슨 약을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치료인지. 전번에 토요일날 갔는데 금요일날 금요철날 갔는데 허벅지가 엄청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강권한 얘가 안 하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가 쓰던 이 파스를 발랐어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통증이 없어졌어요. 아멘. 아프면 아픈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가난하면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아멘.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전략을 주세요. 내가 사람마다 죄 짓는 그 방식과 그리고 여약한 부분이 틀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어떤 사람은 이 여자에게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자에게 약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약해요. 방법이 틀린 것이죠. 여자에게 약하면 여자를 가까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권력에 약하면 권력에 가까이 가면 아, 가지 않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전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받는 시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한번 모이는 것도 힘든 시대에 우리는 수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믿는 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한 것이. 이것이 모략의 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그냥 천국 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포로된 데서부터 에 자유케 하셨습니다. 눈먼 데서부터 에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가난을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치료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은 전략이 필요한 것이에요. 아멘. 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큰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수많은 백성들, 14만 사천과 수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는 뭐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 있도다.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구원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 12장 10절에서부터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도다. 구원의 투구는 어떠한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까? 순교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나를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필요한 것이 이 구원의 특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형제님 따라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임금이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나의 임금과 구주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투구는 내 생명이 주님께 완전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러한 시대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검, 지식의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사야서 11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각 지식이 아니고 영의 지식입니다. 이것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경험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에서부터 2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성령의 검은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면 기름부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가 막, 막, 일할 때 말해야 할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란과 그 공고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사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20절에서부터 24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왜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기름부음을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는 적 그리스도니. 아들의 부인하는 자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적 그리스도와 대적할 때 무엇이 필요하다? 기름 부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환영합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가? 경험으로는 경험으로는 보세요.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어요. 교회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는 세상 지식, 감각 지식이에요. 그런데 영의 지식은 교회를 나가야 산다는 것이에요. 알렐루야 아멘. 교회에 나가서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여야 내가 산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혹시 교회가 폐쇄되어서 못 나오게 되더라도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 기름부음으로 아는 것이에요. 제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그것은 나의 지식이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이 사람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길 죽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쓰나미가 일어났는데 배를 타고 있었는데 그 배가 뒤집어질 뻔했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만나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서 어떻게 할수 있어요? 지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기름 부음이 풀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을 사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이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고 말씀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참된 겸손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풀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경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넘어져서 지옥의 불 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겸손 안에서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 안에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느낌 있는 벤치에 글이 올라왔지만 나중에 읽어보세요. 우리 마음이 메마르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이면 겸손이 필요한 것이. 우리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메마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할렐루야. 현대인들이 괴롭고 메마릅니다. 왜요? 현대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때는 무엇이 필요해요? 통회하고 회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는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니라 아멘. 누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고서는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경험의 영적 경험에 기반이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입신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병을 고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초자연적인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은 부활의 조건이 아닙니다. 부활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진리 위에도 놓고 있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일서 2장 14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흉악한 자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여기서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 이것은 나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성숙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멘.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면 어린아이인 것이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으면은 깊어지는 것이에요. 어른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순서를 보십시오. 아이, 노인, 청년. 뭔가 이상하죠? 아이였을 때는 아이였을 때는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노인, 노인 아비가 되면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런데 아비들은 힘이 없어. 청년들은 힘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누가 되기 원하시냐? 청년이 되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영은 우리의 생각과 틀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느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의 눈 앞에 마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증거가 뭐냐면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아요. 말씀 앞에 부끄러워져요. 말씀 앞에 통해하고 자복하게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 삶을 조명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기름부, 하나님 일곱 명이 임해서 우리의 전신갑주를 잊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헛된 우상들이 다 녹아져서 성화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가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인한 헛된 우상들이 태워지,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손 들고 주에게, 주여 의주 크게 부르짖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절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